DHT를 줄여줬는데 탈모량이 는다는 것은 운동을 했는데 살이 더 쪘다고 얘기하는 거랑 사실은 비슷해요.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저희 카페 통해서 들어온 질문 답변 드릴게요. 강유님이 안녕하세요 선생님. 불안함과 궁금증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. 대다모에서 약 복용 시 체모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탈모가 가속화되었다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고 탈모 극초기 혹은 초기에 예방 및 초기 진압 차원으로 복용한 사람들이 오히려 탈모량이 증가하고 모발 전체 연모함이 M자량이 더 올라가는 등 악화되었다는 글이 꽤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. 두 경우 모두 3에서 6개월 정도 복용했던데 이런 경우 소수지만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? 약을 먹었는데도 계속 빠진다 뭐 이런 질문이에요. 일단 약을 먹는 시점 자체가 탈모량이 증가하는 시점인 경우가 많죠. 그러니까 머리가 많이 빠지고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많이 빠졌거나 그래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시점에 약을 드시는데 약을 먹자마자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든요. 약 설명서에 보시면 한 3개월에서 6개월은 드셔야 된다고 써 있죠. 물론 바로 나타나는 분도 있어요. 드라마틱하게 약 반응이 좋아서 탈모량이 줄어드는 분도 있지만 몇 달 동안 비슷한 분도 있습니다. 약을 먹었는데 열심히 관찰하시겠죠. 근데 머리는 똑같이 빠지니까 이제 초조해지기 시작하고 약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탈모가 오히려 막 진짜 많이 진행되는 시점에서는 약을 먹었는데 아직 브레이크가 작동하기 전이니까 약을 먹기 시작했지만 탈모량은 막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점일 수도 있어요. 약 때문에 더 빠지는 건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집니다. 유전성 탈모에서는 더더욱 그렇죠. DHT를 줄여줬는데 탈모량이 는다는 것은 운동을 했는데 살이 더 쪘다고 얘기하는 거랑 사실은 비슷해요. 운동을 했는데 살이 찌는 이유는 운동 때문에 더 뭐 입맛이 좋아져서 더 많이 식사량이 늘었다던가 하는 이유가 있으시니까 하지 아무것도 안 드셨고 운동만 했는데 살이 찌기는 거는 뭐 특별한 질환이 아니고서야 어떤 대사질환 같은 게 아니고서야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죠. 그래서 유전성 탈모가 아니거나 발현이 굉장히 세게 되려는 유전성 탈모가 강하게 진행되는 시기이거나 아니면 탈모가 어떤 가속화되는 요소,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계시거나 잠을 못 주무시거나 몸이 안 좋거나 뭐 등등 이런 요소들이 있으면 탈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 약을 드셔도요. 약을 만약에 안 드셨다면 더 많이 빠졌을 거예요. 약을 먹어도 머리카락이 빠진다면 약효가 아직 발동하기 전이거나 아니면 탈모가 굉장히 가속화되는 시점이거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가속화 요인이 있거나 아니면 유전성 탈모가 아니거나 뭐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